고려시대 청자를 만드는 가마는 길게는 4m 내외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통가마다. 불이 끝까지 연결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가마를 언덕을 오르듯 비스듬히 축조했다. 통가마는 오를덩자를 써가지고 하는 경사진 가마입니다. 그래서 아궁이서부터 골뚝으로 일정한 각도로 경사진 가마입니다. 그래서 아궁에서 불 피워서 하나의 그 가마 건조실을 통해서 골뚝으로 불꽃이 흐르니 빠져나간 가마입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향하는 불의 성질을 파악해 열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자를 굽는 최상의 온도인 1200도에서 1300도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가마 속 열기와 함께 산소를 통제함으로써 흙 속에 있는 성분을 끌어냈는데 이러한 환원 기법은 당시에는 최고의 기술이었다. 이 구조물을 완전히 이렇게 열었을 경우에는 이 안으로 많은 공기가 들기 때문에 이 안에 가마 안에 내부의 공기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환원 번조가 이루어지고 만약 이걸 닫아버리게 되면은 가마 안에 공기가 많이 유입되어서 산소가 많아져서 산화 번조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이 산화냐 환원이냐 컨트롤하는 매우 중요한 구조물. 가마를 통해 도자기를 구울 때 산소 공급을 증가시킨다. 도자기 내부나 유약의 광물을 산화시켜 색에 변화를 주는 소성 방법이 산화소성이다. 반대로 가마 안에 산소 공급을 줄여 도자기 자체의 산소를 끌어다 쓰는 방식이 바로 환원소성이다. 도자기가 산소를 빼앗기면 안에 있는 붉은색 철이 산소가 없어 산화가 되지 않고 철의 본래 색인 푸른색이 나오게 된다. 청자를 산화소성하게 되면 그냥 흙의 본 색깔인 적갈색 또는 엷은 갈색의 색상을 띈다. 하지만 환원소성을 하게 되면 옥색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가마에서 한 번만 구워내는 중국과 달리 고려 청자는 두 번 구워내는 재벌을 했다. 번조하는 과정에서 남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초벌구이 된 기물하고 그다음에 형태를 만들어 건조된 기물구이에서 흡수력 차이를 보게 되면은 초벌된 기물이 훨씬 흡수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약을 시유를 했을 때 초벌된 기물이 훨씬 유약의 두께를 두껍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껍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고려청의 색상의 변화를 훨씬 더 푸르게.